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 이 땅에 와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제목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살자 그러면 당장 의문이 드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어렵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그럽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그러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예수님 어떻게 살았는지를 연구를 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단계로 예수님처럼 사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은 듣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그것을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 그 얘기는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찾아가는 인생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와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화해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내가 먼저 찾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찾아와야지 왜 내가 당신을 찾아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하나님 또 하나의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근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분이 누굽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 2, 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 2000년 전에 탄생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 원래는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계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창조를 할 때 가장 멋지게 마지막 날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가장 최고로 멋지게 창조한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늘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스리고 이 보존할 그런 책임을 그런 사명을 예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보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또 창조의 능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만 뭐를 자꾸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창조의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너무나도 멋지게, 너무나도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인간은 이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이 이성과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자기 자신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활용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지혜도 나를 위해서 쓰고 나에게 맡겨주신 또 다른 능력들도 재능들도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것이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점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기적이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손해보는 것을 억울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이야 어떻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옆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졌다 그러면 화가 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고 불공평하다 그러고 억울하다 그러고 시시비비를 가리자 그러고 그러다가 살인도 일어나고 도적질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늘 옆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은 것을 가졌고 그래서 나는 억울하고 그래서 내게 뭐 시시비비를 따지고 이러다 보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된 상황을 나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내 마음 상태가 나만을 위한 것이고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하를 가졌어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느냐, 이런 삶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여기 점점 죄로 물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이렇게 까맣게 물들어 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렸어요. 이 까만 것을 다시 하얗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크레파스를 가지고 이 뭐 노란색도 칠하고 그 위에 빨간색도 칠하고 그 위에 파란색도 칠하고 여러 색을 칠하다 보면 결국 무슨 색이 되냐면 까만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까만색을 다시 하얗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못 쓰는 그림이 되고 마는 거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계로 말하면 이제는 망가져서 고쳐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폐기 처분의 대상이 다 되고 마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폐기 처분해 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비춰야 어둠이 물러가고 다시 그 영혼이 소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주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를 비추는 그 빛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드는 의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어둠들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죽게 만드실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으로 와주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다 없애버릴 수도 있고 우리를 폐기 처분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찾아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기다려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안 오면 이제 원수 관계를 맺어버리고 선을 그어버리고 이제 다시는 안 보겠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관계가 불편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목사님, 예수님이야 우리를 찾아오셔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니까 찾아오셨지만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맞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찾아가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가는 거란 말이죠. 내가 가서 뭐 말을 해가지고 변화시키고 뭘 위로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찾아가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 사람 옆에 서 있게 되어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로하러 간다고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병원 신봉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어디 가서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가서 옆에 서 있어주는 거, 그저 손을 한번 잡아주는 거,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통해서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 어떻게 삽니까? 단순해. 그냥 찾아가라는 거예요. 원수가 있으면 찾아가. 인간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준비하고 갈 필요도 없어요. 가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생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믿음이나 이것을 내 안에 가둬두고 있는 건 생활이 아니죠. 그것이 실천되어질 때 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결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 사신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나가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나가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로구나. 나는 그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갔을 뿐인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가시고 또 기적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이것을 경험하며 사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군가 내가 꺼려지고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든지 시작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살기, 두 번째는 친구가 되어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줘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사한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뭐 큰 그런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낮은 존재로 왔어요. 왜? 위화감을 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왕으로 못 오시겠습니까? 오시려고 했으면 왕으로도 오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은 곳을 선택을 하셔서 오셨어요. 왜? 우리가 어떤 예수님과 우리의 신분의 격차로 말미암아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를 친구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친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뭐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보면 항상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는 친구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라는 존재는 참 좋은 존재죠. 여러분 친구 있으십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면 그거보다 더 귀한 보배는 없어요. 좋은 친구는 도움을 주고받아도 별로 부담이 안 돼요. 그렇죠? 또 좋은 친구는 그저 생각만 해도 힘이 나요.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죠. 내가 그 친구를 도와줬다고 해서 내가 이 순간부터 너의 주인이 되고 너는 나의 종이 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도움을 주고받아도 별 부담이 없어요. 그냥 고맙고, 그런 친구가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더 놀라운 건요, 친구라는 존재는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도 도움이 되는 존재가 바로 친구예요.
도움을 주지 않아도 도움이 되는 존재.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거죠.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삭개오는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 이 세리였거든요. 세리였는데 바로 그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국노 아니겠습니까? 죄인 취급을 하고 아무도 부자였지만 아무도 가까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이 삭개오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고 재산도 많았지만 이 마음 한구석에는 늘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아무도 인정을 안 해. 아무도 같이 하려고 하지를 않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거 키도 작아.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려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다가 그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 오늘 너희 집에 가도 되니? 그러시는 거예요. 친구가 돼가지고 묻는 거예요. 나 너희 집에 가도 되니?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집에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겠다 그러니 삭개오가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주변에서는 예수님 왜 저렇게 죄인하고 어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수군수군 하는 얘기가 많았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상처 입은 한 영혼이 보이는 거죠. 쓸쓸하고 고독하고 아파하는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할때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볼수 있는 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 입은 영혼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때 주변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저 다가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 내 옆에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속이 비어 있어요. 대부분 아프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삶의 의미와 목적, 방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사람의 겉에 화려함을 보기보다는 그 속을 바라보고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다가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힘든 일인가?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길이라고 하면 이것이 힘든 일인가?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할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내가 나가서 돈을 몇푼더 버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가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는 어떤 이해관계로 얽혀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거지요. 그냥 친구들끼리 노는 모습 보면 그냥 즐거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희생의 삶입니다. 희생의 삶. 희생 그러면 참 어려운 얘기처럼 들려요. 저는 요거를 조금 바꿨어요. 손해보는 삶을 살자. 우리 성도님도 손해보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참 놀라운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놀라운 신비는 뭐냐 하면 나누면요, 없어질 것 같은데 나누면 10배가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면요, 자꾸 비우면, 내 것을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의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나누고 베풀었더니 더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손해보는 거요.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내가 내 욕심을 따라가지고 편법을 사용을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죄의 대가가 따르는 거거든요. 큰 죄는 큰 죄의 대가가 따르고 작은 죄는 작은 죄의 대가가 따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게 진리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으니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저 뒤에 보이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생로병사, 희노애락 이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슬픔과 탄식과 어려움과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거 이거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주님이 아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고 고통당하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죽어서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그건 고통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거는요 천국 생활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음 다음에 당하는 그 고통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남들이 조롱하는 그 모습을 들으면 우리 같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는 죽을 수가 없겠다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주님은 그러지 않고 침묵하시고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구약의 제사는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될 때 어린 양을 가져와서 나 대신에 그 어린 양 머리에 내가 손을 얹으면 내 죄가 어린 양에게 다 전가가 돼요. 그럼 이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른 큰 양도 아니야. 어린 양 큰 양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못된 짓을 하거나 남의 음식 뺏어 먹었거나 그럴 테니까 그거 아니라 어린 양 정말 순결하고 죄도 없고 깨끗한 그 양이어야 내 죄를 죄가 없어야 죄를 대속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양이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양이 끌려가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끌려갔다는 거예요. 잠잠히. 예수님은 이 어린 양처럼 끌려가긴 했지만 예수님은 다 알잖아. 어린 양은 모르니까 끌려갔다 그래도 예수님은 다 아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걸 알았다라고 하면 우리 같으면 억울하다, 원통하다.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 내가 왜 네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느냐? 왜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되느냐? 억울하다. 그러면서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 고난을 대신 짊어지면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도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고 내가 다 그 뒤집어 쓰고 가는 게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고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이 고난의 짐을 짊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삶을 전적으로 다 드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처럼 살자. 어떤 것이냐?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감사하며 살자.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명을 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걸음을 내디딜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때로 억울하고 때로 하소연하고 싶고 때로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걸 불평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리고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크리스찬의 승리가 아니겠는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욱하고 올라오는 이 감정을
이 감정이 솟아올라올 때 그 감정을 누르시고 잠깐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감정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주가 나가려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잠시 생각하는 걸 통해서 축복으로 변화시켜서 그를 우리가 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피곤해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하신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들을 찾아가세요. 외롭고 사는 것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친구가 되어주기로 작정하시고 그들 옆에 가세요. 혹 내가 살다가 오해받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며 그를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감당을 못해요.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며 살고자 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실천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